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신논현역에는 여전히 많은 차원정들이 남아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뭔가가 느껴졌어요.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만나본 적도 없는 커다란 힘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불안해지는걸? 근처에 강력한 차원정이 출현한 걸지도 몰라. 이 길로 다시 신논현역에 출동해서 차원정들을 정리해줘. 방심하지 말고. 네, 작전을 개시하겠습니다. 괜찮아 이슬비, 넌 잘할 수 있어. 다녀오세요. 작전 대시, 적을 선발합니다. 이동합니다. 무슨 일이죠? 괜찮니?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었어. 정말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건 아카데미 교본에서만 본 그... 차원종 말렉. 차원전쟁 때 이후로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는 A급 차원종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는 B급의 차원종조차 출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A급 차원종이 출연하다니. 아마도 말렉이 목에 장착하고 있던 구속구 형태의 물체 때문일 거야. 파괴된 구속구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차원종의 위상력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판명됐어. 그걸 장착한 말렉은 B급 이하의 위상력만 발휘할 수 있게 돼. 그 대신 훨씬 쉽게 우리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구속구 덕분에 말렉은 손쉽게 이곳 강남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전투 중에 흥분한 나머지 구속구를 스스로 파괴해버렸지. 아직 불안정하게 출현한 상태에서 위상력을 낮춰주는 구속구가 파괴됐으니 말렉의 위상력은 그 자리에서 대폭 상승했어. 그리고 그 결과 말렉은 차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들어왔던 차원 문을 통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말렉을 퇴치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말렉의 구속구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말렉에게 장착시킨 게 분명해.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번 습격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구속구를 계량할 거야. 그리고 계량이 끝나는 대로 다시 구속구를 말렉에게 씌워서 우리에게 보내겠지. 그럴 확률이 높겠군요. 말렉은 일시적으로 후퇴한 것에 불과해. 때가 되면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그때까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대책이 있을까요? 저런 괴물을 상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 유니온 본부에 지원을 요청할 테니까. 반갑습니다.